금융감독위원회의 접수는 끝난 상황이고 돈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받을 일은 없을 거야. 자. 이혼이다 생각하는 순간 선배가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. 왜 그랬을까? 선배가 내일 다 해결해 줄 줄 알았나 봐. 선배 내가 처음 찾아갔을 때 무슨 생각했어? 당황스러웠지. 잘 사는 줄 알았으니까. 만날 사람은 어떻게든 만나는구나. 난 그 생각했는데. 선배를 만나려고 그 요란한 결혼을 하고 이혼까지 하나 보다 생각했어. 그 결혼 아니었으면 나 선배 찾아갈 일 없었거든. 넌 아무리 풀어도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 같아. 하루 종일 끌어안고 있어도 끝이 안 보인다. 좋은데 그거? 하루 종일 내 생각 난다는 얘기잖아. 아니 어떻게 얘기가 글로 튀니? 내가 선배 마음은 좀 알지? 이거나 봐. 봐봐. 자, 이거는 네가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하면.